여러분 반갑습니다. 뭐 사회자가 뭐 여성 목소리인 게 여성 시대가 돼가지고 이번에 국회가 한참 여의도가 그날도 시끄럽는데 22대에 들어가면 더 시끄럽고 있습니다. 하여튼 바쁜 와중에도 와주셨고 지금부터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 2기를 준비한 개소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김양월 총장님은 여의도 아카데미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을 하시고 사심없이 정말로 제가 지켜봤는데 사심없이 열심히 해주시고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큰 힘을 보태주시고 앞으로 많은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양월 총장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같은 제가 한 분 한 분만 귀하신 분인데 다들 여기 자리에 오게가 상당히 요즘 신경 쓰고 그러는데 자리가 옆으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는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혹시 김옥선 남장여정 하시는 김옥선 의원 아시죠? 네. 네. 뭐 그분들하고 같이 저랑 그 20년 전에 그 저는 강서을로 출마했고. 그때 이제 본부에 뭐 사무총장 겸 당 대표를 하신 김영호 그 총재 원로께서 나오셨습니다. 네.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이따가 경력사는 인사를 해줘요. 그다음에 그 소기부 역 소상공인 중앙에 약 700만 정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장님께서 오셨습니다. 네, 박인보 조항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. 그 다음 그 백범김구 실천연대에 그 김성식 우리 회장님 오셨는데 이분은 김구의 가까운 직계예요. 그래서 정신을 이어받아갖고 그 뭐 3인천 6개천이라 무슨 만세상창을 많이 했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교수님 이제 이영수 우리 총재 의장님께서 오셨어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그 다음 민족의 우리 그 김영기 의장님께서 자리를 대신했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세한일보의 신윤술 관영인 겸 회장님 오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국제 언론인 클럽에 김재수 의장님 이사님께서 오셨어요. 네. 앞을 나누시고 왜 비유가 그 다음 우리 그 상임 부원장님 법무사를 정재영 법무사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혼을 몇십 년간 연구했던 하늘의 청기를 받은 분이 계세요. 그 민족 진영에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건초 박사님이라고 뒤져서 20년 산 돌을 닦은 분이에요. 옆으로 이분이 하산했어요. 좀 일러서 말씀드리면 얼굴에 박정희 네, 있잖아요. 반갑습니다. 네. 얼굴에 이미 나고 다리죠. 네. 뭐야 이게. 그 다음 신철호 우리 대표님 모셨습니다. 윤광우 회장님 아까 오시는 가시 갔어요. 예. 네. 그 조당한 우리 원로 오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승목 회장 의장님 오실 텐데. 예, 예. 이수빈 작가님. 아 예. 그 아리랑 그런 볼륨의 이상희 예술단장님. 아, 여기 오늘 수고 많이 하시네. 네, 이해했습니다. 그 다음에 안중근이 아닌데 김자진 장군, 요즘 그 강남산 장군 아시죠? 거기에 그 조직위원회의 그 이사장님, 최유진 님. 아까 이근찬 우리 개모태에 가셨어요? 예. 이사장, 아, 빠빠가네 임명해 오시고. 그 다음에 예, 그다음 우리 우리 본부 임원들 좀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사무총장님 MBN 사장이고요.
그 전임 변사장이 우아세대 출신이에요. 예, 정종상 사장님, 이동관 우리 반갑습니다. 아, 권태영 회장님, 의장님, 세계적인 글로벌 대장님 모셨습니다. 혹시 뭐 또 빠진 분은 아 선정님이 제일 먼저 고약이니까 여기 이사장님을 여기 총괄하는 선정윤 이사장님이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많이 요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. 인사만 말씀 나중에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그 뭐야 저 신문사 이거 제일 뒤에 조남이 가만히 있어. 우리 투데이. 우리 투데이. 예, 이승현 회장님 그 우리 투데이 오셨습니다. 박수. 또 나중에 박근태. 아, 박근태. 아, 정국. 네. 마스크 벗고. 네, 반갑습니다. 좀 조금 있다가 뭐야, 저 서로 인사 명함들 나누시고 아카데미 별도 있습니까? 서로 인맥인데 인맥이 금맥이라는 대한민국 사회. 그리고 이 몬테인 선수들은 과연 공천 전에는 불나게 내를 찾고만 하더만은 공천 끝나고 나니까 자기 지역구에 바쁘다고 얼굴도 안 내피는 이런 건 좀 퍼주어야 됩니까? 안 줘야 됩니까?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. 그리고 좀 이어서 우리 그 계하신 분들 축사 경사가 있으니까 대단한 분들이 오늘 뭐 계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예,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. 네. 김감을 주겠습니다.